성공한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뭐 운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맞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큰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운이 따랐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확실한 그들만의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6만입니다. 6만. 드디어 6만. 와.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6만 기념으로 60km 서울에서 양평까지 60km 달려가서 맛있는 걸 먹고 오겠습니다. 아, 6만 축하. 10만 구독자. 어떤 사람이 복권 당첨이 되게 해달라고 신한테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이 한 말, 복권을 사라. 복권부터 사라. 너는 왜 복권도 안 사고 복권 당첨이 되길 바라냐.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운이 어떻게 따라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최근 131년 만에 트리플 100을 달성한 이 오타니 쇼헤이. 그는 현재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인과 동시에 또 현재 최고의 홈런 타자이기도 합니다. 훈남에다가 훌륭한 인성까지 갖췄고 또 검소하기로도 또 유명하다고 해요. 특히 평소에 한국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아낌없이 드러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를 응원하는 팬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아, 그런데 이걸 아무리 만화라고 해도 주인공을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잡으면 욕먹어요. 사기캐라고. 그만큼 정말 개사기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에 작성을 했던 자신만의 성공 노트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바로 만다라트라고 불리우는 독특한 목표 계획법인데요. 이렇게 일본 최고의 투수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중앙에 적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8가지 세부 목표들을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다른 요소들은 뭐 모두 야구선수로서의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훈련들인데 이렇게 인간성 역시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 있다는 점이에요. 배려, 예의, 감사, 신뢰받는 사람. 이렇게 실력뿐만 아니라 인간성이 뒷받침된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천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더 놀랍습니다. 바로 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오타니 선수는 운 또한 셀프 컨트롤의 영역 안에 두고 관리해서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인사를 잘하고 쓰레기를 줍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물건을 소중히 쓰는 태도.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좋은 운을 가져다 준다고 주역에 관한 책들에도 명시돼 있어요. 특히 심판을 대하는 태도 또한 운을 가져다 주는 영역 안에 두었는데 그렇겠죠. 야구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심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심판에게 대하는 태도가 좋으면 아무래도 심판도 사람인지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호의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운은 알아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쪼개서 살펴보면 스스로 셀프 컨트롤을 해서 얼마든지 운을 내 편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다리가 넘쳤네요. 돌아서 가야 됩니다. 오늘 날이 흐리잖아요. 아, 달릴 때 또 촬영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날이 쨍하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왔고 오늘 또 비가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제가 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달릴 때 햇빛 쬐면 더 힘들어요. 근데 달리기 너무 좋은 최고의 날씨인 거죠.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즐거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한 1km 정도 돌아왔는데 아, 이러면 한 3, 4km를 돌아가야 되는데 아, 큰일 났습니다. 여인이 왜
20km. 운명이라는 게 있고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것, 그냥 타고 나는 것. 하지만 운은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안 좋은 운명을 타고 났어도 운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운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움직이는 이 60km가 나에게 또 좋은 기운들, 엄청난 에너지들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운을 관리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또 가장 건강하다고 평가받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정리한 책이죠. 제가 정말 자주 인용하기도 하는 책, 바로 타이탄의 도구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하루 루틴들을 지켜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자리를 정리하고 명상을 하며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을 하고 차를 마시며 감사의 일기를 씁니다. 방식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습관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행동들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그들은 가벼운 산책부터 걷기,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면 왜 운이 좋아질까요? 운동의 뜻을 살펴보면 운은 돌아간다는 뜻이고 동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운동을 하면 몸 안에 기가 돌아간다, 또 혈액순환이 잘 된다, 결국은 그 사람의 기운이 잘 흘러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기운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곁에는 또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결국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운을 관리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억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에는 막대한 부를 잃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일찍 일어나기, 사색, 건강 유지하기, 규칙적인 일과가 들어 있습니다. 다 일맥상통하고 있죠. 40km 힘들다. 아직 20km가 남았다는 거. 오, 양평. 오. 59,986명. 이거 잘하면 달리는 도중에 6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어이씨, 하나밖에 없는 마피아 모자를. 큰일 날 뻔했다. 어이씨, 강으로 떨어질 뻔했어. 아이고. 아, 힘드네. 힘들어. 아, 59km. 야, 지금 3명 남았다. 6만까지. 1km, 60km 채우면 6만 되는 건가? 아, 신영. 60km. 60km 채워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6만! 6만! 와, 이게 말이 돼? 아, 6만. 와, 진짜 기적적으로 이 마무리와 함께 6만, 이게 말이 되냐고. 와, 진짜 대단하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또 이렇게 힘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만 구독자 여러분. 아, 힘난다. 배는 고프다. 먹으러 가야지. 이게 빠질 수 없지.